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사는 했습니까? 자, 교과서를 펴보겠습니다. 오늘 교과서 77페이지를 펴세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있냐 할 때 토지의 표시를 배우고 있습니다. 예, 토지의 표시에는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런 거거든. 우리가 앞 시간에 지분을 배웠어요. 지분이 시험에 한 문제가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77페이지에 이제 지목이 나오거든. 이 지목이 시험에 안 나온 적은 없습니다. 지목은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데 이번 달에는 이 지목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느냐 이러면은 지난달에 한번 했거든. 그게 성인이니까, 성인이니까. 지목은 읽어보면, 읽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넘깁니다. 자, 이제는 이제 뭐를 배우러 가느냐 할 때 면적을 배우러 가는 겁니다. 교과서 89페이지를 보세요. 그런데 그 89페이지에 이제 면적이 나오는데 출제위원이 만약에 시험에 낸다면, 시험에 낸다면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있잖아요. 한 장을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그게 90페이지에 4 이렇게가 면적의 결정 방법 이래 나오죠, 그죠? 그게 갈로 열고 여기 있잖아요, 1, 2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항상 면적에서는 시험 문제가 그 4번의 면적의 결정 방법 이걸 갖고 출제위원이 시험 문제를 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요것만 딱 기억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쪽으로 와보세요. 출발은 항상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할 때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입니다. 하나가 등기부고 하나가 지적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지적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게 토지의 표시라. 그 다음에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토지의 표시 요리 나왔을 때 소재, 지번, 지목이래요.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경계, 좌표예요. 요리 딱 되어졌죠. 여기서 뭐를 배우러 간다? 면적. 그러면 이 면적은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의 면적을 등록을 하거든. 등록을 할 때 그 어떻게 등록할 거냐 이게 항상 시험 문제예요. 그럼 이제 1번의 원칙을 보세요. 원칙에 보니까 이래 나오죠. 1000분의 1에서부터 6000분의 뭐다? 1. 그래가지고 옆으로 갑니다. 1번입니다. 원칙적으로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이 도는 토지의 면적은 적었습니다. 제곱미터. 그 다음에 2번입니다. 토지 면적의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자, 0.5제곱미터, 그것만 딱 줄 거죠. 0.5제곱미터.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입니다. 1필지의 면적이, 자, 주겠습니다.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한다. 됐죠? 그럼 이제 예외로 오세요. 예외로 오세요. 예외는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입니다. 그래가 동그라미 1번입니다. 두째 줄에 두째 줄에 면적은 죽었습니다.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그래가 옆으로 갑니다. 단일화돼 0.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자, 죽었습니다. 0.05제곱미터. 됐죠? 91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갑니다. 올해 28회 시험에는 그 동그라미 2번을 정답으로 만들었습니다. 1필지의 면적이, 자, 적었습니다.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제곱미터로 한다. 요게 올해 28회 시험의 답이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밑에 박스가 있죠. 그 박스.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라. 공부를 하는데, 잠깐, 그 여러분들 그게 박스에 축적 찾았습니까? 그 옆에다가 106페이지라고 적었어요. 106페이지. 그래가 106페이지를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106페이지. 자, 여기서 106페이지를 보시면은 요래 나오거든. 그 요래 나오죠. 그죠? 그게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2번에 보면 박스에 축척 1이 나오죠. 그래가 지적도래가 500분의 1 1이 나오죠. 분의 1은 빼고 밑으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법정 도면의 축척은 7개가 있어요. 7개. 그 7개가 있는데 지적도에서는 이 7개를 다 쓴다 이 말입니다. 다 써요. 근데 오른쪽에 보세요. 임야도 일어났죠. 아래에 자, 시작. 3000, 6000. 그럼 임야도에서는 3000,
3천, 6천 두 개를 쓴다 고려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앞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91페이지에 보면 있잖아요. 거기에 박스를 보세요. 위에 거 축척입니다. 경계점 잡이도 높고 600분의 1 찾았습니까? 옆에다가 예외, 그게 예외입니다. 예외. 그 다음에 그 밑에 1000에서부터 6000 있죠?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럼 이거를 이제 푸실 때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이렇게 접근합니다. 여기에 면적이거든. 그래, 이제 요렇게 나와 있어요. 요래 나와 있어요. 그죠? 이걸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법정 도면의 축척은 7개거든. 그 7개를 할 때 보세요. 500분의 1, 600분의 뭐다 1, 1000분의 1에서부터 6000분의 뭐다 1. 이래 됐어.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가 500분의 1 이래 썼는데 법에서는 500분의 1이라는 말을 안 쓰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뭐다 지역.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 도면의 축척을 몇 분의 몇을 쓴다? 500분의 1 이런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봅시다. 최소가 얼마냐? 0.1. 그럼 최소가 0.1이라는 말은 0.1보다 적게 해두면 전부 다 0.1로 등록해라 이 소리야. 여기는 최소가 몇이다? 1. 그럼 1보다 적게 해두면 전부 다 몇으로 등록해라? 1. 이래 됩니다. 여기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예요. 그럼 여기는 어디까지 등록한다? 제곱미터 되죠. 그럼 여기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를 그냥 우리 산수식으로 말하면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한다 이 말. 그럼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하니까 두째 자리를 반올림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0.05예요. 그럼 여기는 제곱미터니까 산수식으로 이야기하면 자연수까지 등록한다 이 말. 자연수까지 등록하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를 반올림해라 이 소리입니다. 그게 0.5.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항상 예를 들 때 이렇게 예를 들거든. 사람의 키가 171.6으로 나왔다고 치자 이 말. 그럼 이걸 건강기록부에 기록할 때 그냥 그대로 기록하면 됩니다. 맞죠? 네. 그런데 사람의 키를 굳이 이 소수점 이하까지 내려갈 필요 있냐 이 소리거든. 내려갈 필요 뭐다? 없다. 그럼 몇으로 등록한다? 172. 이 말은 요거 올렸다 안 올렸다? 그 올렸다는 거는 0.5보다 크니까 올린 거지. 그럼 0.5보다 적었다면 버렸겠지. 맞아요. 이걸 우리가 흔히 4452, 5452 이래 나오죠. 그죠? 이걸 그대로 여기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죠?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때 문자로 예를 들어서 26회 요때는 숫자로 놨어요. 27회 숫자로 놨어요. 28회 문자로 놨어요. 문자. 그러니까 주로 숫자로 내 숫자. 근데 숫자로 내는데 26회든 27회든 문제는 똑같았어요. 똑같은 거니까 유형이 똑같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래 봅니다. 어느 지역에 청량을 해보니까 642.67로 나서 531.34로 나서 755.35로 났어요. 927.25로 났어요. 541.05로 났다. 이걸 토지대장에 등록을 할 때 어디까지 등록을 하느냐. 그거는 이 토지가 사용하는 도면의 축척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 토지가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하거나 6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한다면 제곱미터야 몇 자리? 한 자리. 1000에서부터 6000을 사용한다면 뭐다? 제곱미터. 요래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경계점 좌표등록부라면 위다 아래다? 위. 위니까 제곱미터야 한 자리니까 여기 제곱미터거든. 이하 한 자리니까 여기까지 등록을 해라 이 말.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걸 반올림해라 이 소리입니다. 자, 요걸 반올림해라 이 소리. 이해했죠? 네. 요걸 반올림해라 이 소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봅시다. 0.0 뭐다? 5. 그럼 뭐 5보다 크면 뭐하라? 올림. 그럼 이제 642.7. 그럼 5보다 크다 적다? 적다. 버리면 됩니다. 531.4. 자, 이거 틀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라. 5보다 크니까 올렸고 적으니까 버렸는데 5로 딱 떨어졌을 때 어떡할 거냐 이 소리. 이때 이제 글자가 나와야 됩니다.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이게 나와야 돼. 그럼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는 잡읍시다. 3이 끝자리냐 5가 끝자리냐 이 소리거든. 이게 3이 끝자리입니다. 5가 끝자리가 아니요. 이 말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는 어디까지 구한다? 제곱미터에 한 자리. 그럼 제곱미터에 한 자리니까 요게 끝자리예요. 그래서 3, 2, 제로 요게 끝자리다 이 말. 이때는 이제 학자들끼리 약속을 한 겁니다. 약속. 정답입니다. 5로 딱 끝났을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를 짝수로 만들다라고 약속에는 짝수로 만들다라고. 그러면 요 3이죠. 홀수다 짝수다 홀수. 그럼 올리면 짝수가 되지. 이게 755.4. 홀수다 짝수다 짝수. 그럼 이거는 버리면 되지. 되죠. 홀수다 짝수다 짝수. 그럼 버리면 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되죠. 자 그런데 요건데 여기는 시험에 안 나오거든. 이거는 나올 수는 있어. 근데 여기서도 시험에 안 내더라고. 안 내려는 배. 그럼 뭘 갖고 시험 문제 낼 때? 자, 칠판을 봅니다. 642.25입니다. 642점. 42점. 자, 보세요. 42점. 2, 5. 보세요. 1. 숫자가 다 다르다. 다르죠. 이 숫자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5로 끝났을 때 끝자리를 보는 거예요. 이건 5로 끝났다. 5, 1이다. 5, 1. 5, 1은 5보다 크다, 적다? 크다. 그러니까 바로 올려야 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여기는 몇이다? 3. 여기 몇이다? 2. 이해했어? 그게 항상 요게 시험 문제라. 오케이? 네. 요게 시험 문제요. 26회 때도 요거, 27회 때도 요거. 이해됐다, 안 됐다? 네. 그거만 딱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리고 오세요. 내려오면은 갈로 열고 3번에 토지 이동에 따른 면적의 결정 방법이거든. 이거는 시험에 나온다면은 2번, 3번밖에 시험에 안 내더라고. 그러니까 한 장을 잠깐 넘겨볼까요? 넘겨보면은 4번, 5번도 있죠? 4번, 5번도 있는데 시험에는 있잖아요. 2번, 3번밖에 시험에 안 내더라고. 안 내더라고요. 그럼 2번은 너무 쉬운 거예요. 자, 봅시다. 합병에 따른 경계에 잡혀드는 면적은 따로 죽었습니다. 지적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그럼 여기서 항상 출제인이 이걸 틀리게 만든다면 지적 측량을 하여 이래서는 거라. 그럼 오덱스다 X. 그러니까 결론은 합병은 측량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오게요.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으로 가볼까요? 임야대는 면적과 등록 전환 면적 오차 임금 이내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경우에는, 자, 죽었습니다.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자르세요. 허용 범위를 동그라미 칩니다. 초과 하는 경우에는 바로 밑에 이제 죽었습니다. 직권으로 정정. 여기서 직권 밑에다가 신청이라고 쓰고 X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직권을 하느냐, 신청을 하느냐, 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시험에 한 번은 두째 줄을 갖고 시험을 만들었고 한 번은 셋째 줄을 갖고 시험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키는 있잖아요. 요 글자만 딱 보면 되는 겁니다. 제 말 들어보세요. 등록 전환될 면적을 이랍니다.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이런 거거든. 여기 보세요.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을 이랍니다.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그럼 출제위원이 요 글자와 요 글자를 수정하는 게 시험 문제다. 이 말. 그럼 예를 들어서 요거는 있잖아요. 후의 면적이고 이거는 전의 면적. 그러니까 옛날 면적이고 새 면적이다. 이 말에. 그럼 예를 들어서 잠깐만 보면은 임야 대장이 있고 토지 대장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토지가 임야 대장에 등록이 돼 있어. 있는데 면적이 100이다. 이 말. 이걸 토지대장에 등록 전환하기 위해서 측량을 해보니까 100으로 나왔다.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101로 놓더라. 이 말. 이럴 때 어디 갈 거냐 이 말이야. 그럼 요 보세요. 요 읽어보세요. 시작. 100. 요게 요겁니다. 시작.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101. 시작. 등록 전환된 면적. 감 잡았어요. 자 그러면 옛날 면적 등록하느냐 새 면적 등록하느냐 이 소리거든. 새 면적을 등록하는 거라.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시작. 등록 전환 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이래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업이니까 이래 합니다. 110으로 놓으더라. 이 말.
그러면 요게 자 읽어보세요. 시작. 110 시작. 등록 전환 되면서. 그럼 결론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이든 오차 허용 범위 초과이든 새 면적을 등록합니다. 오케이? 네. 그럼 요 두 개만 단순 비교하면 요는 1의 차이가 있죠. 차이가 크다 적다? 적다. 이게 오차 허용 범위다. 이내. 이게 뭐다? 초과.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오차 허용 범위라는 걸 계산하는 공식은 있어요. 그 공식은 있는데 우리 법에 규정이 없어. 그 우리 법에 규정이 없다면은 시험에 낸다 안 낸다 안. 그 우리는 그냥 이때는 이내 초과를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면적의 증감이 크다 적다 적다. 그럼 뭐라고 그 이내 크다 뭐다 초과. 그래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임야대장에서 토지행으로 같이 갔다면 요 임야대장은 창고로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갈 갈 때 옛날은 100이잖아요. 여기는 101이잖아요. 여기는 100이잖아요. 여기는 110이잖아요. 그러면 요것도 101로 고치고 가느냐 이 말이거든. 결론입니다. 오차임금이 이내일 때는 면적의 증감이 적은 걸로 보는 거야. 그럼 이거 안 고쳐. 그대로 창고로 가. 근데 110은 면적의 증감이 크다 적다? 크다. 그럼 요걸 110으로 고치고 창고로 간다. 이해됩니다. 그럼 요거 고치는 걸 직권을 하느냐 신청을 하느냐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온 거예요. 뭘 한다? 직권 통과. 그러면 이제 됐어. 그래서 키는 있잖아요. 요 글자를 갖고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옛날 면적 등록하느냐 새 면적 등록하느냐 그 논리입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장을 넘깁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다른 것은 4번의 분할입니다. 그죠? 그래서 4번 5번 거는 특별히 중요한 거 아니거든. 통과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의 경계로 갔어요. 경계. 그럼 요거는 한 장을 잠깐 넘겨봅시다. 넘겨보시면은 출제 이윤이 시험 문제를 때는 94페이지에 보면은 경계 결정의 기준 이래 나오죠. 이건 단순 암기거든. 제 손을 보세요. 우리 알고 있거든. 자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다면 뭐다? 중하. 있다면 뭐다? 하다. 절토는 뭐다? 상다. 해면과 수면은 뭐다? 최대만조의 최대만수의. 공유 수면 밀입지는 뭐다? 바깥쪽 어깨. 그대로 딱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95페이지를 가보세요. 95페이지에 갈로 열고 3번이 있잖아요. 이거는 시험에 지문으로 띄웁니다. 띄우는데 틀릴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풀을 딱 봅니다. 제가 공부를 할 때 제 손을 잠깐 보세요. 이 공부를 할 때 있잖아요. 시험 문제 주어를 내야 될 문제가 있고 목적어를 내야 될 문제가 있고 맨 마지막에 동사를 내야 될 문제가 있거든. 이거는 무조건 끝글자만 시험 문제가 됩니다. 그럼 끝글자에 전부 다 1번의 끝에 보세요. 시작. 있다. 2번의 끝에 뭐다? 있다. 3번의 끝에 뭐다? 있다. 4번의 끝에 있다. 5번의 끝에 있다. 있다로 나오죠? 그럼 그 없다로 쓰면 그게 답이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이해합니까? 네. 아니 그래 그 과정을 갖고 시험 문제 낼 수 없는 문제예요. 이해합니까? 그래 이런 거는 공부를 가볍게 넘기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장을 넘겨보세요. 넘겨보면은 4번에 봅니다. 아니 설명 다시 할 거예요. 4번이거든. 그러니까 3번하고 4번은 출제인의 시험 문제를 낼 때 끝글자가 답이라. 그러면 자 이게 갈로리고 4번입니다. 1번의 끝에 자 시작 있다. 2번의 끝에 있다. 4번의 끝에 있다. 4번의 끝에 있다. 그러면 그걸 아니 된다. 이러면 그게 답인 거라 이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앞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은 자 1번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주거세입니다. 도시개발사. 그럼 끝에 뭐다? 있다. 이번에 공공사업을 줄 거죠. 공공사업. 자 두째 줄에 갑니다. 주거지는 마세요.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기분은 그 사업 시행자와 자르세요. 자르세요. 그 다음에 자 주거세입니다.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봅시다. 행정기관의 장은 장관이다 장관이다 장관. 장관이니까 관공서다 관공서이다 관공서. 그러면 끝에 가면 있다로 끝내야 된다 없다로 끝내야 된다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3번으로 갑니다. 두째 줄에 두째 줄에 죽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서 위에다가 관공서라고 썼어요. 여러분들 도시군관리계획서는 누가 끊느냐 이 소리입니다. 그럼 이제 손을 보시면 이런 논리거든. 보세요.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다. 여기가 그린벨트 지역이다. 여기가 접도구역이다. 여기가 서초구와 강남구의 경계선이다. 이런 선은
개인이 걷는다, 관공서가 걷는다, 왕은, 그러면 끝에 가면 뭐다? 있다. 이래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공시법 시간에 도시군 관리 계획선이란 말이 세 번이 오거든. 그러면 끝에 가면 다 가져가면 됩니다. 시작. 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오세요. 밑으로 옵니다. 4번으로 갑니다. 관계법령에 죽었습니다. 인허가. 너무너무 쉬웠잖아요. 허가 받았으니까 있다, 없다, 있다. 있다지. 맞죠? 네. 그럼 이제 5번으로 갑시다. 자, 죽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죽었습니다. 매매. 두째 줄에 가, 첫째 줄 끝에 갑니다.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세요. 경계가 불합리하면 그대로 둬야 돼요? 고쳐야 돼요? 고쳐. 그럼 할 수가 뭐다? 있다. 이래 놓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쪽으로 잠깐만 와보세요. 이게, 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목이 뭐냐, 이러면요. 지상, 경계점 뭐를 한다? 표지.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무슨 청량을 한다? 분할 청량. 이런 거는 공부할 때 이러면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자, 제 손을 봅니다. 답은 이겁니다. 청량을 먼저 하느냐, 청량을 하기 위해 경계점 표지부터 먼저 설치하느냐, 이 소리거든. 청량을 먼저 한다, 경계점 표지부터 먼저 설치한다, 경계점 표지 설치. 그럼 제가 잠깐만 해볼게요. 요렇게 놓으면은 마지막입니다. 소유권 이전입니다. 매매입니다. 매매.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합니다. 그럼 요리로 와보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분할. 그럼 답입니다. 분할을 왜 하느냐, 이 말. 그 분할은 매매하기 위해서 분할합니다. 매매하기 위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겠어요. 제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졌거든. 이런 식으로 되어졌어요. 그럼 이게 갑의 땅이다, 을의 땅이다, 병의 땅이다, 정의 땅이다, 무의 땅입니다. 제가 서울의 명동에 땅 1,000평을 가지고 있어. 오케이? 네. 이걸 1,000평입니다. 1,000평. 시가 100억이라고 치자. 100억. 이걸 팔려고 내놓은 거예요. 팔려고 내놓은 겁니다. 오케이? 네. 자, 100억. 비교적 덩치가 크다, 안 크다? 크다. 덩치가 크니까 매매가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면 쪼개어서 매매할 수 뭐다? 있다. 이게 무슨 이거? 분할. 맞아. 그러면 결론은 분할 왜 하느냐? 매매하기 위해서 분할합니다.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거야. 여러분들, 경계가 불합리하니까 그대로 둬야 돼요? 분할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매매하기 위해서 분할한다는 거 이해했죠? 자, 그럼 이제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자, 호칭 정리합니다. 요거는 경계다, 경계 아니다? 경계. 요즘은 경계점이다, 경계점 아니다? 경계점. 그러면 제 말은 분할 청량을 먼저 하느냐? 분할 청량을 하기 위해 경계점 표지부터 먼저 설치하느냐? 이 소리입니다. 뭘 먼저 설치한다? 경계점 표지 설치. 그럼 요게 설치가 됐죠? 그럼 요걸 연결을 딱 하면은 요 안은 확실하게 을의 땅 이단이다? 이다. 이 상태에서 분할하면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 정확하다. 그럼 이해했죠? 자, 그럼 이제 답을 딱 가져가면 이제 이래합니다. 칠판을 봅니다. 도시개발사업하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분할 청량할 수 있다. 공공사업하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분할 청량할 수 뭐다? 있다. 그럼 아까 전에 행정기관의 장, 자, 요거는 네 번 여기 씁시다.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잖아요.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장은 할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의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분할 청량할 수 뭐다? 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인허가 받아서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어. 그럼 이거 외울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결론은 앞에 도시개발사업 딱 뜨면 끝에 가면 있다. 이러면 딱 가져가면 되는 거라. 통과? 네. 그러면 한 장 넘기세요. 넘겨요. 그러면 이제 그 위에 가볼까요? 4번으로 갑니다.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의 권리에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죽었습니다. 건축물의 권리에 청량할 수 뭐다? 있다. 이랍니다. 그, 여러분들, 이거는, 자, 요리 하나만 딱 봅시다. 자, 이래 봅시다. 요 글자를 보면, 이제 요리에 대해서 보세요. 건축물의 권리에. 여러분들, 이름합니다. 그럼 여기에 건축물이 있죠? 맞죠? 이렇게 권리에 청량할 수 있냐, 없냐? 이 소리입니다. 청량할 수 뭐다? 없다. 건축물의 권리에 청량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그럼 이제 그게 자 1번에 줄 것입니다. 도시개발사. 2번에 줄 것입니다. 공공사. 3번에 두째 줄에 줄 것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서. 네, 4번입니다. 법원에 줄 것입니다. 확정 판결. 됐죠? 그럼 이쪽으로 좀 끊어보세요. 이래서요. 자, 여기에 무슨 사? 도시개발사. 무슨 사? 공공사. 뭐다? 다 도시군 관리 계획서.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요리를 와보세요. 그럼 공시법 시간에 도시개발 사업이다 이러면 끝에 뭐 과정을 볼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끝에 뭐다? 있다. 공공사업은 뭐다? 있다. 이러면. 그러면 요 세 개가 여기도 나와야 안나요? 나오지. 그럼 이거 시험은 아무 관계 없지. 그 여기 이제 하나 나와 있는 게 판결서. 여러분 답 됐죠? 판결서 들고 들어갔으니까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요. 그럼 아무 문제를 낼 게 없는 기라. 그럼 이제 제가 하나만 걱정하는 거는 이제 요만 걱정합니다. 요걸 잠깐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소유권 이전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분할 증명할 수 뭐다? 있다. 요게 나오거든. 그럼 이게 1위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제 말은 보세요. 소유권 이전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에 걸리게 분할 증명할 수 있다. 이러면 오덱스다? X. 여러분들 요게 요리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요게 여기에 있어야지. 맞다 맞다 맞아. 그럼 그 위에는 시험에 낼 게 없는 거예요. 그럼 그래 아니 허가 받았으니까 있다지. 판결서 들어갔으니까 있다지. 이해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공부하는 거다. 가볍게 넘기는 거다. 가볍게 넘기는 겁니다. 통과. 그럼 이제 시험은 4번 보세요. 그 지상경계점 등록부가 있잖아요. 2년에 한 번씩 시험에 내는 거예요. 올해도 시험에 났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 외우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제목이 이거거든. 제목이 이겁니다. 지상경계점 등록부거든. 등록부거든. 부자가 들어가는 거는 장부다. 장부 아니다. 장부. 그럼 여러분들 의미만 첫째들 딱 보세요. 저보다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자 죽었습니다.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이래 나오죠. 그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그럼 여기서 자 정리합니다. 개인과 개인입니다. 개인과 개인입니다. 그다음에 동과 동입니다. 구와 구입니다. 시와 자, 예를 들어 시와 도입니다. 그럼 아니 너무 쉬운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개인과 개인이죠. 그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이러세요. 이게 갑의 땅, 을의 땅, 병의 땅, 정의 땅, 무의 땅입니다. 그럼 여기서 요거 읽어보세요. 시입니다. 지상. 그럼 지상이라는 말은 경계가 땅 위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담이다, 담 아니다. 담이. 그럼 여기서 지상경계는 개인과 개인, 옆집하고 우리집하고의 경계는 담이다, 담 아니다. 담. 그럼 담이다, 논두렁이다, 밭두렁이다, 울타리가 경계예요. 아니, 옆집하고 우리집하고 경계가 담이 경계지. 맞아, 맞아. 맞아. 그럼 이거는 이제 담 나와 있거든, 이미. 그러면 근데 동과 동의 경계. 그럼 천호동과 길동의 경계는 도로나 하천이지. 맞다, 맞다. 맞아. 그러면 구하구죠? 그러면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계는 도로와 먹고 하천이지. 맞죠? 네. 시도죠?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계가 도로나 하천이나 산이지, 산. 그러니까 여러분들, 북한산 능선을 지나다 보면 어느 지점에 가니까 여기서부터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입니다. 어느 가니까 여기는 고양시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산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경계는 담이 경계입니다. 도로가 경계입니다. 하천이 경계입니다. 산이 경계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쉬운 거죠. 그죠? 그럼 이리 와보세요. 여기는 서울특별시예요. 여기는 경기도예요. 오케이? 네. 이게 하천이나 도로로 경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요금만침이 서울시로 편입될 수 있다. 있죠. 그럼 경계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어요. 그럼 장부도 새로 작성해야 된다. 네. 장부를 새로 작성해야 된다 이 말. 오케이. 네. 그러면 그 장부에 등록되는 내용이 뭐냐 이 말이거든. 그 요거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 97페이지 제일 위에 겁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감에 있잖아요.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97페이지 제일 위에 1, 2번을 묶으세요. 동그라미 1, 2번을 묶으세요. 자, 그래가 3, 4, 5를 묶으세요.
대조 일리입니다. 자, 시작. 소재, 직업, 지목.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자, 자, 요거 시작. 소재, 직업, 지목. 그건 조금 이따가 배우겠지만, 여러분들 소재, 지분이라는 말은 조금 이따가 배우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말이거든.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100번지 1에 나오잖아요. 요게 소재다, 소재 아니다. 소재. 지번이다, 지번 아니다. 지번. 저 두 개는 분리되는 거 1 아니다. 아니지. 그럼 가장 쉽게 표현해 보면은,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가, 저분들은 쩡이다, 저분들은 등번이다, 호적이다, 이래 있거든. 거기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다 나와야 하나요? 나오지. 그러면 토지를 나타내는 모든 장부의 소재지번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 그럼 지상경계점 등록부에도 소재지번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고? 지목. 아, 지목도 나온다. 그래, 외우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그 밑에 거는 경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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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놓거든. 지금은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 요, 읽어보세요. 시작. 지상 경계점 등록부. 그러니까 경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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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놓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경계점 이래가 좌표, 종류, 위치 설명도, 사진 파일 이래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위치 설명도죠. 제면서 보세요. 경계를 새로 정했으니까 설명도가 나와 있으면 좋다 안 좋다? 좋지. 그럼 사진 파일이죠. 사진을 딱 찍어놓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그럼 이해 뿌리면 되잖아요. 그럼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사진 파일 오더와이다. 오 이래 되는 거지. 그거 얼마나 쉬워요. 됐어요. 한 장 넘기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99페이지로 갑니다. 지금 이제 지적 공부를 배우러 가거든. 그러니까 배우러 가는데 이게 나중에는 결국에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2회 위주로 공부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2회 위주로.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요거를, 자, 2회 위주로 공부를 해보는데, 절대 부담 갖지 말고 가볍게 공부를 하세요. 아, 저래 되는구나. 이래가 넘어가면 됩니다. 나중에 암기는 막판에 있죠, 막판에. 막판에 가서 9월달, 10월달에 막판에 암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처음에 출발을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자, 요 그림에서 또 출발합니다. 보세요.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한다, 안 한다? 하지. 그럼 여기에 무슨 공부가 있다? 지적 공부. 그럼 지적 공부 이러면 이제 이래 나오는 거지. 여기에 대장이 있어요. 도면이 있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어. 그래, 제가 항상 예를 들 때 이래 하거든. 보세요. 이 지적 공부의 종류의 세 가지가 크게 나누어. 그럼 제가 이제 가장 쉽게 예를 들어 보세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가 있거든. 그게 가장 축소시킨 게 주민등록증이에요. 주민등록증을 확대시킨 게 주민등록등본이에요. 주민등록등본을 확대시킨 게 가족관계 등록부, 흔히 말하는 호적이다. 호적. 맞죠? 네. 그럼 이제 정리해 봅시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호적을 가지고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모든 토지는 대장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모든 토지는 도면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 주민등록증이거든. 주민등록증은 모든 사람이 갖는 게 아니지. 얘는 18살, 19살 되어야 갖는 거예요. 이 말은 이 경계점 좌표등록본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전국토의 약 5%만 가지고 있어. 그럼 가장 쉽게 해봅시다. 여기 글자로 볼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그럼 이 좌표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XY 좌표 있다 없다? 있죠. 그래, 여기다가 토지 하나를 그리면 됩니다. 토지. 그렸죠? 자, 그렇냐면, 요거, 다시 합시다. 여기도 토지가 있다 없다? 있죠. 여기 토지가 다 있지. 맞죠? 네. 그러면 이 토지와 이게 뭐고? 경계. 그럼 요점이 뭐고? 경계점. 경계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나와야 하나요? 나오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그럼 이 거리에서 이 거리를 빼어주면 이 거리가 나와야 하나요? 나와. 자,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를,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를 좌표로서 측량해서 등록을 했다. 그래서 이름을 시작. 경계점 좌표 등록.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요렇게 좌표로 측량을 하려면, 토지가 반듯반듯해야 된다. 구불구불해야 된다. 반듯. 결론은 바둑판처럼 나오는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학창시절에 우리나라 전국토의 약 70%는 산이라고 배웠거든. 그럼 산에서는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30%만 남았죠? 그럼 도시와 농촌이거든. 도시의 면적이 넓다, 농촌의 면적이 넓다, 농촌. 그럼 농촌에서는 뭐 사용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양시, 평촌 신도시를 건설한다. 분당 신도시, 일산 신도시, 이런 신도시를 건설하는 지역은 바둑판처럼 나와야 하나요? 나와.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보니까 우리나라 전국토의 약 5%만 사용할 수 있더라. 그러면 퍼센트 이렇게 심으면 아무 관계 없고, 그냥 약 5%. 그러면 그 지역을 그냥 이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몇 페이지를 표시하냐면은 111페이지를 갑니다. 그럼 111페이지 가면은 제일 위에 2번에 비치 대상 찾았습니까? 자, 동그라미 1번에 기업 죽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니은 죽었습니다. 축척 변경. 디귿 농지 구역 정리. 여러분들 농지 구역 정리는 바둑판, 우리가 경지 정리, 경지 정리 하죠. 시골에 가면 바둑판처럼 나와야 하나요? 나와. 그런 지역에서만 쓸 수 있다. 이 말. 다른 지역에서는 쓸 수가 뭐다? 없다. 그랬다 해결했죠. 자,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이리 오세요. 그럼 이제 요걸 제가 이제 지웁니다. 근데 이래 생각하세요. 이래 생각하세요. 보세요. 이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에 토지 대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토지에 도면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토지에 경계점 자비도 누가 있을 수마다 있다. 그러면, 자, 그거 가서 102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대장 있죠? 그러면 토지 대장이 그렇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토지 대장이 그렇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죠? 자, 그럼 이제 교과서 109페이지를 가세요. 109페이지 가면은, 보세요. 도면 있죠? 도면이 그래 생겼다, 이 말입니다. 도면. 그 지도잖아요, 지도. 맞죠? 네. 그 다음에 112페이지 가세요. 112페이지 가면은, 경계점 자비전도부가 그렇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겼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이런 말을 하죠, 그죠?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주민등록증이 있거든. 그럼 주민등록증의 양식, 모양이 있잖아요. 아, 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집에 가서 주민등록등본 한 통 발급받아 본 적이 있다 없다? 주민등록등본. 등본 어떻게 생기냐. 대충 그려지지. 맞죠? 졸업증명서 대충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그려져요. 인감증명서 대충 그려지는 거라. 그래서 대장이 그렇게 생겼고 도면이 그렇게 생겼고 경계점 자비등록부가 그렇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앞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99페이지를 펴보세요. 그럼 99페이지 펴보면 있잖아요. 자, 2번에 종류입니다. 1번에 지도공구입니다. 대장입니다. 의를 가고 의를. 토지의 표시를. 자, 죽었습니다. 문자. 그 다음에 도면입니다. 도면. 의입니다. 토지의 표시를. 죽었습니다. 그림.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경계점 잡아서 토지의 표시를. 죽었습니다. 좌표. 옆에 수치. 옆에 숫자. 그 세 개를 같이 줄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가장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지적은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거든.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를 문자로 기록하는 것은 대장이라. 그림으로 그리는 건 도면, 숫자로 표시해 놓은 거는 경계점 자비를 보다. 그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그럼 이 대장은 또 두 개로 나누는 거라, 두 개. 그 하나가 토지 대장입니다. 하나가 임야 대장. 이제 공부할 때 요리 공부하는 겁니다. 사람을 남자, 여자로 나눌 수 있지. 몇으로 나눈다? 둘. 사람도 남자 아니면 여자잖아요. 토지도 두 개로 나눈다, 이 말. 하나는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 하나는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토지. 두 개로 나눈다, 이 말. 그러면 어떤 토지가 임야대장, 어떤 토지가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걸 무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어. 그냥 보편적으로 산은 임야대장, 평지는 무슨 대장, 토지대장. 그럼 우리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요리 나오지. 그럼 이 사람이, 사람도 둘로 나눌 때,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에 여기에 홀수 쓰면 뭐다? 남자. 짝수 쓰면 뭐다? 여자. 그럼 이걸 갖고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토지가 있거든. 이 토지의 지번이 100이에요. 그럼 이게 토지대장에 등록되냐,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거는 요거 지번이다, 지번 아니다? 지번. 앞에 뭐가 들면? 사. 들어가면은 임야대장이고. 그럼 이게 안 들어가 있으면 무슨 대장? 토지대장. 이해합니까? 그러면 지번 앞에
앞에 뭐라고 붙인다? 산. 그러면 집안 앞에 산자가 들어가 있으면 임자니랑 안 들어가 있으면 무슨 니랑 토지니랑 이제 이해됐다 안 됐다? 되죠. 그랬다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요리로 오세요. 보세요. 자 보세요. 토지대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지력도예요. 임야대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임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력 공부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지역. 우리가 말하는 게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력도. 도면, 도면, 도면. 임야도, 지력도. 이해했죠? 자, 그럼 여기서 칠판을 보세요. 항상 요거를 보고 있어야 돼요. 이럴 때 지력 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지적은 토지의 표시를 배우거든. 소유자는 안 배워. 안 배우고 등기 파트에서 배워. 그런데 소유자를 왜 얘기되게 적어놨냐, 이 말. 그러니까 한 번은 나온다. 한 번은. 그 답만 제가 하나 써놓고 공부하겠어요. 공유지 연명법이다. 대지권 등록법이다. 그게 답을 이랍니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답입니다. 소유자는 한 번만 딱 나오는 거라.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이 장부 세 개 중에 소유자는 어디에만 등록을 한다? 대장. 여기에만 등록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는 소유자가 나와야 하나요? 안.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사천목가거든. 이 사천목가를 본관이라고 하죠. 본관. 본관. 주민들은 증이 안 나오지. 주민들은 등본에 안 나오지. 호적을 봐야 나오는 거지. 똑같은 이치라. 그러면 이 토지의 소유자를 알고 싶으면 뭘 봐야 된다? 대장. 그럼 대장을 봐야 되는데, 소유자는 단독 소유할 수도 있고 공동 소유할 수도 뭐다? 되죠. 예. 그럼 공동 소유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는 있잖아요. 단독 소유일 때는 등장을 안 해요. 뭐일 때만 등장한다? 공동 소유. 공동 소유하면은 지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공동 소유일 때 지분을 공시하는 장부들만. 그러면 여기 이걸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공부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 두 개는, 칠판을 봅니다. 이 두 개는 공동 소유일 때 지분을 공시하는 거다. 어드와이더. 오! 그럼 토지의 표시와는 관계 있어 없어? 없지. 요게 요거, 요거 되는 거야. 토지의 표시와는 직접적으로 관계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여기에는, 이거는 안 등록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런데 이제 하나를 딱 합니다. 모든 장부에 소재 지분은 나와야 된다. 나인다. 나와. 그럼 나머지 지목이나 면적이나 경계나 좌표나 여기하고는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이래 되는 겁니다. 나중에 대충은 이해했죠? 자, 그럼 이래 됐어요. 그럼 이제 다시 합니다. 이 두 개는 공동 소유일 때 지분을 공시하는데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은 이거는 그냥 토지, 이거는 아파트 토지, 이는 그냥 일반적인 토지. 오케이? 요거는 뭐다? 아파트 토지. 그럼 우리가 아파트 토지 한번 잡읍시다. 여기에 아파트가 이래 있지. 있다면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는 토지가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이 토지를 여기에 사는 사람이 단독 소유한다? 공동 소유한다? 공동. 그럼 답은 요겁니다. 101호 5000분의 77, 102호 5000분의 77. 그럼 땅의 면적이 얼마다? 5000. 그 중에 101호가 77만큼 지분을 가지고 있다? 됐다 안 됐다? 됐죠. 그럼 이해는 했어요 안 했어요? 해서. 그럼 요게 이제 딱 나와야 돼. 그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이리로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색깔을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요거는 노란색으로 썼어요.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흰색으로 썼죠. 맞죠?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도 공부는 요거를 말하거든. 그럼 지금부터 등록되는 사항을 공부를 하는 거라. 그럴 때 한 장만, 두 장만 넘겨보세요. 잠깐만 넘겨보세요. 두 장만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자, 102페이지 갑니다. 102페이지 제일 위에 토지대장 있죠? 그럼 옆으로 가봅시다. 고유번호 있죠? 밑에 소재, 옆에 지번, 옆에 축처, 위에 도매번호, 옆에 장번호 나와야 하나요? 나와. 그 두째 줄 내려오니까 소유자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 밑에 내려오니까 주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이런 걸 외우라. 이게 시험 문제라. 이걸 외우는 게 시험 문제라. 아니 무슨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가 되냐 이럴 때 이게 시험 문제. 그럼 이걸
하나하나 낱개로 공부하면 양이 너무 많아서 안 돼. 일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럼 일단 요거를 알고 들어가야 되거든. 이쪽으로 오세요. 자, 요거. 자, 그럼 정리합니다. 대장의 종류입니다. 자, 시작. 도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리권 등록부, 지력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러면 개수는 7개, 7개인데 이걸 5개로 줄이는 거라. 5개로 줄인다는 말은 요 두 개는 등록되는 사항이 같습니다. 요 두 개는 등록되는 사항이 같습니다. 여기서 등록되는 사항이 같다는 말은 양식이 똑같다. 그럼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주민등록증 있죠?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의 양식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 그럼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양식이 같다 이 말입니다. 지력도와 임야도는 양식이 같다 이 말. 이해했다 안 했다? 했죠. 그 다음에 여기를 보세요. 지금부터 수업을 할 때 이 두 개는 양, 등록되는 사항이 같아 다르다? 같아. 그러니까 그냥 집 도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합친 게 무슨 글자고? 도면. 그런데 여기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와 여기는 등록되는 사항이 같아 다르다? 다르죠. 그럼 하나만 딱 해봅시다. 소유자가 있어요. 소유자의 지분이 있어요. 자, 봅시다. 소유자입니다. 여기에 나와야 안 나요? 나와. 나와야 나요? 나와. 나와야 나요? 나와. 그러니까 이게 소유자는 대장에 등록한다면 otherwise. 오. 소유자의 지분이라, 지분. 지분은 여기는 나와야 나요? 안. 여기는 나와. 그러면 소유자의 지분은 대장의 이름 오덱스다. X. 이래 되는 거예요. 소유자의 지분은 공유지 연명부와 대리권 등록부제. 소유자는 뭐다? 대장. 됐다, 안 됐다? 됐죠. 자, 그럼 이렇게 딱 됐어요.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한 방에 해결해야 되겠다. 이해 위주로 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 책에 몇 페이지를 가시느냐 이러면, 보세요. 113페이지를 가보세요. 여기가 113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보니까 박스가 나와있죠. 네. 그걸 그려가지고 공부를 한 방에 해결을 하는 게 한 방이랍니다. 그럼 자, 요리로 와보세요. 자, 요렇게 되어졌어요. 요렇게 되어졌어요. 요렇게 되어졌거든. 요리 되어졌어요. 그럼 여기에 토지 대장, 무슨 대장? 임야 대장. 요렇게 되었어요. 요렇게 됐죠. 그 다음에 도면입니다. 그래가 요렇게 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그래가 요렇게 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 공유지 연명부입니다. 연명부입니다. 요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지권 등록부입니다. 대지권 등록부입니다. 요래 해가 보세요. 위에를 봅니다. 위에 요는 없거든. 소재 뭐 있다? 지번입니다. 요렇게 됐죠. 그 다음에 지목이에요. 그 다음에 면적이에요. 그 다음에 경계입니다. 경계입니다. 그 다음에 좌표예요. 좌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소유자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보세요. 요 위에 것도, 자, 위에 것, 자, 저기서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게 그 순서대로 탁탁탁 오는 겁니다. 나중에 저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 다음에 무슨 자? 소유자. 자, 그래가 이제 여기에 축척이 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고유 번호가 있어요. 장번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도면번호가 있어. 번호. 네. 그 다음에 이제 기타가 있습니다. 그럼 기타 일어나면 이제 처음에 제가 이래 봅니다. 공시지가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 이동사유입니다. 됐죠? 여기에 도면의 색인도입니다. 그 다음에 도면의 제명입니다. 제명.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옵니다. 도각선과 수치예요. 수치. 그 다음에 지적청량기준점의 위치입니다. 위치.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입니다. 위치. 그 다음에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입니다. 여기에 부호, 부호도가 있어요. 여기에 소유권의 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소유권의 지분이 있어요. 됐죠? 여기에 대지권의 비율이 있습니다. 대지권의 비율. 그 다음에 이제 이럽니다. 건물의 명칭이 있어요. 명칭. 전유 부분.
건물에 표시가 있어요. 자, 요래 되셨거든. 이걸 한 방에 해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처음에 대장을 먼저 갖고 공부합니다. 대장. 그럼 요리 해보세요. 토리장 임자에게도 읽어보세요. 시작. 소재 지방. 그럼 모든 장부의 소재 지방은 나온다. 나온다. 나오죠. 그럼 이제 여기에 대장입니다. 그럼 여기에 오. 여기 뭐다? 오. 여기 뭐다? 오. 이럽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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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글자만 딱 갖고 와서 요것만 딱 읽으세요. 시작. 공시지가. 그럼 여기서 토지대장 임자대장의 키는 공시지가라. 답. 공시지가는 세금이다, 세금 아니다? 세금. 그럼 세금을 부과해야 되네, 세금. 그러면 이제 칠판을 보세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칠판을 보세요. 소유자를 알아야 돼, 뭐라 돼요? 알아. 면적을 알아야 돼, 뭐라 돼요? 알아. 지목을 알아야 돼, 뭐라 돼요? 알아. 여러분들, 밭의 세금하고 대의 세금하고, 밭, 전의 세금하고 대의 세금하고, 세금이 같아, 다르다? 다르지. 세금이지, 세금. 맞다, 맞다. 맞아. 그럼 이게 지목이죠? 뭐가 있다? 면적. 그럼 여기에 뭐가 있다? 여기, 여기 공시니까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아, 모든 장부의 소재 지분은 나온다고 그랬지. 네. 맞아? 네. 그러면 공시니까는 세금이니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지목 면적을 알아야 돼, 뭐라 돼요? 알아. 부과해야 됐죠? 그럼 여기 이제 뭐가 나옵니까? 축척. 축척은 이것 때문에 나옵니다. 다시 합시다. 왜? 면적을 등록할 때는 축척을 알아야 돼요? 뭐라 돼요? 알아. 그래서 아까 전에 이 토지가 경남이다. 6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할 때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10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할 때는 무슨 미터? 제곱미터. 그러니까 토지대장에 면적이 나와야 하나요? 나와. 면적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축척을 알아야 된다 말한다. 알아. 그래서 이 축척이 나오는 거지. 됐죠? 네. 그럼 이제 요거는 공부할 때는 있잖아요. 그냥 요렇게 생각합니다.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고유번호, 장번호. 그럼 이 고유번호와 장번호는 도면에만 안 들어가요. 나머지는 다 나와요. 요걸 지금 설명을 잠깐 해보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저희가 한, 책의 앞장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102페이지를 가겠어요. 102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에 보면은 토지 대장이 나옵니다. 그럼 이쪽으로 와보세요. 저쪽으로 와보세요. 제가 적어놓고 공부를 합니다. 요렇게 되어졌어요. 요렇게 되어졌어요. 요래 되어졌어요. 이걸, 여러분들 토지 대장은 있잖아요. 시험에 한번 났어요. 그 이외에는 시험에 놓은 적이 없어. 요게 한번 났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제가 적어놓고 할게요. 지목이 있습니다. 면적이 있습니다. 토지. 이동 사유가 있어요. 자, 그럼 배웁시다. 여기에 전입니다. 전입니다. 대입니다. 대입니다. 300입니다. 500입니다. 500입니다. 200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신규 등록에. 만약에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도 이 글자는 다 줍니다. 주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럼 첫 번째.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슨 등록이고? 신규등록.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등기였다면 시작. 소유권 보존의 등기. 지적은 시작. 신규등록. 사람은 시작. 출생신고. 이래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보세요. 지목이 뭐다? 전. 뭐다? 전. 지목은 변함이 없다? 없다. 면적이 얼마다? 300. 뭐다? 500.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나. 그럼 늘어났다는 말은 합병했다는 거지. 맞다, 맞다. 맞아. 그니까 여기 면적이 얼마다? 500. 뭐다? 500. 면적은 변함이 없다? 없다. 지목이 뭐다? 전. 뭐다? 대. 무슨 변경? 지목 변경. 됐죠? 그러면 지목은 변함이 없다? 없다. 면적이 늘어났다? 줄었다? 줄어. 그럼 맸다? 누나. 이해됐다? 안 됐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봅니다. 이리 오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장번호. 장번호는 매수 표시입니다. 쉽게 말하면 몇 장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애들 때 항상 이걸 애들죠. 여러분들 집에 가면은 주문으로 등본을 발급받거든. 주문으로 등본 발급받으면 몇 장 나온다? 한 장 나오지. 한 장. 맞죠? 네. 그런데 우리 집에 형제가 10형제다. 이사 30번 갔다. 한 장이다. 여러 장이다. 여러 장. 여러 장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자,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지목이 뭡니까? 대. 면적이 얼마다? 200. 이거 합병할 수 뭐다? 있지. 분할할 수? 있지. 그럼 쓸 칸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한 장을 붙여야 돼? 안 붙여야 돼요? 붙여. 몇 장이 된다? 두 장. 여기서부터 무슨 번호가 등장한다? 장번호가 등장한다. 그럼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 요 두 개를 이해를 할 때 도메인에는 등록을 안 해요. 그 왜 그런지를 좀 설명해야 되거든. 이때는 이거는 단순히 그냥 외워버리세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가 고유번호라는 의미는 사람으로 보내면 비교를 해본다면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하다, 유사하지 않다? 유사. 그러면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하다면 모든 장부에는 들어가는 게 인치적으로 맞아 보이지. 그러나 도면에는 안 들어가요. 그때는 이래 푸세요. 이리 오세요. 죄송합니다. 토지라는 걸 그림으로 그린 게 무슨 도다? 제로부터. 그럼 요게 같이 있다, 따로 있다? 같이. 이거는 같이 비치를 하는 거야. 오케이? 네. 요 두 개, 같이 있다, 따로 있다? 같이. 그러니까 요기에만 고유번호를 써, 여기는 안 쓰는 거야. 여러분들, 같이 있다는 걸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동사무소에 가면 주민등록 등본 한 통 떼죠? 그 자리에서 호적 발급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주민등록 등본과 호적 같이 비치한다, 따로 비치한다? 같이. 같이 비치를 하는 거예요. 이해했다, 안 했다? 했죠. 그러면 이제 요걸 또 설명합니다. 장번호는, 저기서 장번호라는 건 필지별이거든, 필지별. 요리 와보세요. 요게 10만 평짜리 한 필지의 땅이라, 이거 한 장의 도면에 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게 답입니다. 한 장의 도면에 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리 와보세요. 요게 A4 용지거든. 오케이? 요래 하면 우리나라다, 우리나라이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A4 용지 안에 대한민국이 다 들어가 버리는 거야. 뭐, 그냥 정확한 건 아니지만 500만 분의 1로 축소를 시켜버리면 돼야 안 돼요? 네. 그 말은 제 아무리 큰 필지가, 한 필지가 있어도, 그게 100만 평짜리 한 필지가 있어도 도면이 축, 축으로 축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 필지에는 도면이 한 장이다, 여러 장이다, 한 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번호가 등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리로 오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 이동 사유. 자, 요리 오세요. 요거죠. 시작. 신규 등록, 합병, 지목 변경, 분할. 이게 무슨 이동이다? 토지 이동. 이게 토지 이동 사유다, 이 말입니다. 그럼 결론은 토지동 사유는 어디에 들어간다? 토지대장 입란해라. 공시지가는 어디에 들어간다? 토지대장 입란. 그럼 항상 공제합니다. 공시지가 세금이다, 세금이다? 세금. 그럼 세금이니까 소유자를 알아야 되물래요? 알아. 지목을 알아. 면적을 알아. 그럼 같이 있어야 된다, 따로 있어야 된다? 같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야. 됐다, 안 됐다? 됐죠. 됐죠? 자, 조금 쉬었다 하시다.